야, 파란 음식 먹방이다. 시작! 아이, 벌써 다 먹었잖아. 더 줘, 더 줘. 헉! 헉! 늦었다! 오늘도 지각하면 급식 안 준다고 했어! 휴, 겨우 탔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 스쿨버스가 있었나? 몰라, 나도 오늘 처음 타봤어! 으악! 두 배 살려! 오늘 급식 못 먹었는데! 으악! 다 배 살려! 옷 털러 죽기 싫어! 어디서 돼지 토끼 타는 냄새 난다! 으악! 내 머리끄덩이! 놔! 오늘 머리 드라이 잘 됐는데! 으악!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설마 여기 천국이야? 후후후! 여기는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이야!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대결에서 이기면 보내준다! 갑자기? 뭐야! 개연성도 없이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서 대결을 하라고? 닥쳐! 대결을 해서 이겨라 보내준다! 도대체 무슨 대결인데? 먹방 대결이다! 하하하! 왜? 쫄았냐? 먹방 대결! 우하하! 두 배야! 우리가 이겼다! 헤헤! 다비야, 집에 갈 준비해라! 헤헤! 이놈들이 무서워서 정신줄을 놨구나! 그런데 만약 지면 어떻게 되는데? 후후후! 지면 블루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다! 헤헤! 우리 잡아먹는다고?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블루를 먹을게! 으아! 블루를 왜 먹어? 자! 파란 음식 먹방이다! 시작! 아이! 벌써 다 먹었잖아! 더 줘! 더 줘! 으앗! 이럴 수가! 벌써 순삭! 블루가 지다니! 너는 인간이냐 돼지냐! 돼지라니! 음식 더 없으면 이제 블루 먹어도 돼! 이기면 보내준다고 했지! 언제 블루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 너희가 이겼으니까 이제 보내줄게! 빨리 나가! 잠깐만! 잠깐만! 다른 음식이라도 좀 더 줘! 아직 배고프단 말이야! 휴! 저런 미친 먹방 돼지 인간이 있을 줄이야! 상대를 잘못 골랐어! 크흐! 99승 1패라니! 내가 막힐 뻔했어! 저기! 응? 넌 또 뭐야? 공짜로 먹방 대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어! 빨리 하자! 으앗! 막 봐도 먹방 돼지 인간이야! 으앗! 먹방 돼지 인간이 한 마리 더 있다고? 나 이제 입맛 떨어져서 먹방 대결 안 할 거야! 어디가! 빨리 먹방 대결 하자! 음식 가져와! 음식 안 가져오면 불로 먹어버린다! 가! 가! 가란 말이야! 오늘 레인보우 음식 먹방 할 건데 잘 찍어줘. 걱정 마, 따정아, 나만 믿어. 으아, 따정이 살려. 레인보우 음식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야, 연두 살려. 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내 거야, 손 대지 마. 으아, 내 머리끄댕이. 놔. 어제 볼륨이 죽였단 말이야.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뭐가 환영이야? 우리가 온 게 아니라 강제로 끌고 왔잖아. 내 머리카락 물어내! 닥쳐!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저번엔 방심해서 우리 블루가 진 거야! 먹방 대결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음식은 공짜겠지! 상대는 누구야? 이번 상대는 레인보우 프렌즈 그린이다! 너희가 이기면 보내주고 너희가 지면 그린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훗! 먹방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 먹방핀 노따정이야! 빨리 시작이나 하라고! 녹색 음식 먹방 대결이야! 1라운드는 녹색 눈알 젤리 100개 빨리 먹기! 너가 잘 먹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넌 돼지같이 뚱뚱해서 움직임이 느릴걸? 자, 시작! 끝나 풀렴! 하하, 잘한다 그린! 엄청 빨라! 우리의 승리야! 나동아, 이빨려! 들어간다! 운전자냐? 녹색 눈알 젤리 대골마! 이런 미친! 먹는 거야, 쳐넣는 거야! 와우, 다 먹었다! 더 없어! 흐,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만만치 않을걸? 2라운드는 천장에 매달린 녹색 마카롱 먹기! 흐하하, 이건 키가 큰 그린이 무조건 이기는 경기지! 넌 뚱뚱해서 높이 뛰어도 안 닿을걸? 그린, 그린! 그럼, 시작! 우와, 냠냠냠! 으헤헤헤, 잘한다, 그린! 다 먹어서 저 뚱띠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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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인간! 네가 개미할 끼냐, 카멜레온이야! 혀가 왜 늘어나는 건데? 크, 이번에도 졌다. 보내줄게. 어서 가. 그린, 그린! 오호호, 너무 싱거운걸. 잘 먹었어. 또 불러줘. 역시 먹방킹 따정이야. 야, 너 따정. 너 혼자만 먹방 대결 오기 있냐? 나도 녹색 음식 먹방하고 싶었다고. 야, 저 녀석은 언제 온 거야? 나도 줘, 녹색 음식. 이젠 없어. 저 녀석이 다 먹었어. 너도 빨리 가. 나 배고파. 저기 녹색 음식 남았잖아. 마, 그린은 녹색 음식이 아니야. 심은 왜 흘리는 거야?
우와, 녹색 음식이다. 가, 가, 가란 말이야. 으, 난 맛없어. 먹고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어? 뭐야? 벌써 밥이 다 떨어졌네. 누가 다 먹었지? 누구긴 누구야. 네가 다 먹었잖아, 신봉수. 밥만 죽낼 거면 나가버려. 으아, 그렇게 심한 말을? 아빠 미워. 가출할 거야. 밥 때 되면 들어올 거면서 무슨 가출이야. 으아, 누구야?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많이 먹어둬야 하는데. 배고파. 여기가 어디지?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 그게 뭔데? 주황이와 주황색 먹방 대결에서 이기면 보내준다. 우와, 주황색 먹방 대결? 정말이야? 나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먹방 대결에서 네가 지면 주황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우와, 먹다가 죽는 게 내 꿈이었는데. 잘됐다. 그럼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지? 1라운드는 주황색 뿌링클 핫치킨 10마리 먹기다. 어머머, 뿌링클 핫치킨? 진짜 다 먹어도 돼? 너무 좋아. 주황 주황 시작. 주황 냠냠냠. 이런 미친! 뼈까지 다 먹으면 어떡해! 으악! 말도 안 돼! 살만 먹고 깔끔하게 뼈만 뱉어내다니! 흐!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진짜 각오해라! 2라운드는 당 안에 가득한 오렌지 맛 하리보 구미베어 먹기다! 10분 동안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머 어머! 당 안 가득 구미베어라니! 너무 감동이고 설렌다! 설레지 마! 주황이가 이겨서 널 잡아먹을 거야! 주황 주황! 시작! 중앙! 다 먹어치워서 녀석을 참교육해줘라! 중앙! 중앙! 으라차차차! 하! 구미베어! 전부 다 내 거야! 으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구미베어를 다 빨아들이다니! 신상 회전 청소기냐? 흐! 졌다! 그냥 가도 좋아! 이 동네엔 왜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거야? 주황아! 어서 가자! 응? 주황이가 어디 갔지? 으아! 여보! 나도 살려줘! 으아! 주황이가 왜 네 아가리에 있는 거야? 주황이 돌려줘! 아! 왜! 주황색 먹방이라며! 주황색 도마뱀은 처음 먹어본 거기서! 먹방 돼지 인간아! 퍼플! 냠냠냠! 으하하하! 잘한다 퍼플! 짱인 나나? 먹방 대결에서 하필 인간이 아닌 돼지들만 걸려서 전부 다 졌어! 이번엔 만만한 녀석으로 골라서 데려와! 으아! 아마 착하게 살기 더럽게 힘드네! 오늘은 어떤 놈의 소원을 들어줄까? 으악! 으악! 누구야! 이거 놔! 응?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오, 잘했다 퍼플! 딱 봐도 안 뚱뚱하고 만만한 잼민이야. 퍼플! 퍼플!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은 무슨? 감히 신을 납치해? 네가 미쳤구나. 아따, 요 잼민이 말하는 꼰세 좀 보소. 잼민아, 그런 거짓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 선물? 그딴 거 필요 없어. 훗, 퍼플이랑 보라색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퍼플! 퍼플! 먹방? 에이, 귀찮긴 하지만 오늘은 엄지발가락 닮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어서 시작해. 으, 버르장머리 없는 잼민이 겁도 없네. 네가 지면 퍼플이 널 잡아먹을 거야. 퍼플! 1라운드는 갤럭시 캔디 묻힌 보라색 효호 젤리 한 박스 먹기다. 시작! 퍼플! 냠냠냠! 으하하하, 잘한다 퍼플. 으아, 저 새들은 뭐야? 왜 저 잼민이를 먹여주는 거야? 새 조련사냐? 아오, 킹받네. 저 건방진 자세 너무 꼴보기 싫어. 으,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꼭 이길 거야. 2라운드는 보라색 고구마 찹쌀떡 100개 먹기! 으헤헤, 네가 잘 먹긴 하지만 너처럼 작은 꼬맹이가 커다란 고구마 찹쌀떡 100개는 못 먹을 거다! 우리의 승리야! 루저 잼민아! 시작! 퍼플 퍼플! 왕 냠냠냠! 누구더러 작은 꼬맹이래! 으아 퍼플! 으아! 왜 갑자기 커지는 거야? 진격의 잼민이다! 왕 냠! 냠냠! 에이, 간에 기별도 안 가네! 흐, 이 동네엔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 잼민이마저 먹방을 잘하다니. 이번에도 졌다. 그냥 가도 좋아. 퍼플! 너희들 보라색 먹방 대결에서 내가 지면 잡아먹으라고 해놓고 이겼으니 그냥 가라고. 내가 너희들 참교육 좀 해줘야겠다. 참교육? 안 해줘도 되는데. 에이, 썬더볼트! 야, 너 진짜 신이었어? 살려주세요. 퍼플! 퍼플! 시까지 삼키면 어떡해? 짱인 나나? 으헤헤헤, 오늘은 누군 괴롭혀줄까? 한 놈만 걸려라. 마지막으로 이 도넛을 딱 한 박스만 먹고 독하게 다이어트 할 거야. 앙! 다이어트? 누구란대로? 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망쳐줄게. 더 뚱뚱이가 되어라. 이야! 으아, 내 도넛이가 왜 반짝이는 거야? 우와, 대박! 도넛이가 방 안에 가득 찼어. 으하하, 봤느냐? 이것이 바로
악마의 무서움이나 다이어트를 실패해서 울고 싶을 거다. 우왕,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행복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냠냠냠 존맛탱구리. 나쁜 짓을 했더니 너무 뿌듯하다. 대본장 칭찬해. 아, 뭐야, 나쁜 짓 더 해야 하는데. 머리야,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뭐?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이라고? 왜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핑크와 핑크색 음식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핑크! 핑크! 나 배 안 고픈데 너희들끼리 많이 먹어. 닥쳐! 넌 선택권이 없어. 먹방 대결에서 네가 지면 핑크가 널 잡아먹을 거야. 핑크! 1라운드는 핑크색 체리 주빌레 아이스크림 먹기다. 우와, 맛있겠다. 핑크! 핑크! 시작! 핑크! 냠냠냠! 아차! 이빨 시려! 드래카닛! 으악! 갑자기 드래곤이 왜 나타나? 어? 아이스크림이 주스가 됐어. 아우, 킹받네. 여유로운 척하는 모습 꼴보기 싫어.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무조건 이길 테다. 2라운드는 핑크 복숭아 한 박스 먹기. 이건 입이 큰 핑크가 유리한 게임이지. 크하하하. 긴장해라 붉은 잼이나. 시작. 와, 10까지 삼키면 어떡해. 그러다가 탈난다고. 이 동네에 말도 안 되는 애들만 있는 거야. 이번에도 졌다. 그냥 가도 좋아. 핑크! 잘 먹었어. 난 이만 인간들 괴롭히러 가야 돼. 아 참, 가기 전에 이건 돌려주고 갈게. 응? 뭘 돌려준다는 거야? 얘가 복숭아 씨 받아라. 으아, 똥냄새. 내도 살려. 으아, 핑크 핑크. 오리젤리가 진짜 오리가 됐잖아. 짱님 많아? 삐리삐리 빵뽀뽀? 으하하하, 이번엔 진짜로 지구를 정복해주겠다. 나약한 인간들아, 이 레이저 포로 지구를 쏙대밭을 만들어줄 테다. 정떼도 거기 안 서. 전해할 간탑이 공따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내 필살기로 참교육해주겠어. 굿, 반수건이라고. 뭐가 이렇게 쎄? 굿, 누가 공격한 거야? 에이, 살려. 아니, 지구 정복 못했는데? 지구가 나를 먼저 공격하다니. 나 사는 거야? 지구에 이렇게 무서운 비밀 경기가 있을 줄이야.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아, 뭐야? 지구가 아니고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옐로우와 노란색 음식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옐로우! 갑자기 먹방 대결? 내가 왜 너희들 같은 하등 동물과 먹방 대결을 해야 하는데? 건방진 녀석, 네가 이기면 네 우주선을 돌려줄게. 지면 옐로우가 널 잡아먹을 거야. 옐로우! 내 우주선? 어쩔 수 없지. 빨리 시작해. 1라운드는 노란색 말랑 쫀득 오리젤리 먹기다. 오, 오리젤리 너무 귀여워. 옐로우! 옐로우! 시작! 옐로우! 냠냠냠! 삐리삐리 빵뽀뽀! 내가 이길 거야! 으악! 옐로우! 으아! 오리젤리가 진짜 오리가 됐잖아! 옐로우, 빨리 먹어!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어! 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헤헤, 포기한 거야? 내가 이겼다! 그, 옐로우의 기권으로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우리가 이길 거야! 옐로우! 2라운드는 꾸덕꾸덕 달달한 벌꿀 먹기! 우와! 엄청 달콤해 보여! 벌꿀은 옐로우가 환장하는 음식이지! 한 트럭도 먹을 수 있다고! 시작! 옐로우, 저 건방진 파란 대머리로 혼내줘! 옐로우, 얌얌얌얌! 니들도 대머리거든? 삐리삐리 빵뽀뽀! 옐로우! 아, 왜 자꾸 방송총을 쏘는 거야? 으아, 벌꿀이 진짜 꿀벌이 됐어! 으아, 큰일났다! 벌떼다! 감히 내 우주선을 납치해? 너희들 벌침 참교육이다! 으아, 우주선 줄게! 살려줘! 또 졌다. 이 동네엔 왜 이런 이상한 녀석들만 있는 거야? 옐로우! 에잇, 저 이상한 하등 동물 때문에 지구 정복을 실패하다니. 삐리삐리 빵뽀뽀! 다시 돌아올 거야. 알비백! 알림 설정? 으악! 내 앞을 막히마라! 으악! 장애물을 박살내고 통과하다니. 짱님 많아? 연주에게 고백하려고 준비했는데 용기가 안 나. 그냥 포기할까? 에잇! 썬더볼트! 용기가 넘치는 상남자가 되어라! 뜨엇! 이건 뭐지? 자신감이 넘친다! 누구야, 나랑 사귀어줄래? 미안해, 난 남친 사귈 마음이 없어! 저리 비켜! 아우! 어머! 김탐이? 지면도 나랑 사귈래? 결혼할래? 우와! 고백을 방해하다니! 요짱! 넌 진짜 악마야! 너무 멋져! 요짱! 나랑 사귀어줘! 야! 이건 뭐야! 요짱과 사귀어야 되는데! 머리야! 요짱은 어디 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뭐야? 네가 감히 날 납치한 거야? 나와 빨간 음식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네가 지면 우리가 널 잡아먹을 거야! 넌 거기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날 납치해놓고 갑자기 먹방 대결을 하자고! 가만히 있는 악마의 코타를 건드려! 네가 이기면 디오짱의 전화번호를 줄게! 어머, 정말! 빨리 시작하자!
1라운드는 장애물 달리기 하며 대박 매워 빨간 떡볶이 먹기다. 시작! 으하하하 내가 빨랐다. 그래도 비겁하게 말하다가 달리다니 너무 멋있어. 사실 나는 장애물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였다. 장애물을 박살내고 통과하다니 네가 인간이냐? 우와 대박 매워 떡볶이 너무 맛있다. 야! 운명이야 내가 이겼지.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무조건 내가 이길 테다. 2라운드는 맵고 뜨거운 혓바닥 불바다 되는 불지옥 짬뽕 먹기다. 어때 쫄았지? 불지옥 짬뽕? 어머어머 나 맵고 뜨거운 거 완전 좋아하는데 우리 뜨거운 곳에서 먹는 건 어때? 벗에 떨기는? 좋아 뜨거운 곳에서 맵고 뜨거운 짬뽕 먹기다. 아싸 뜨거운 불지옥으로. 땅이 갈라졌어. 너 혹시 진짜 악마는 아니겠지? 야 내 두 살려.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어허허 불지옥 짬뽕이라며. 블루 그린. 아 진짜 지옥까지 온 거야? 자 빨리 시작해. 달려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여긴 너무 뜨거워요. 이것이 진짜 뜨거운 불바다 불지옥이다. 착한 일 많이 할게요. 보내주세요. 저는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희들 또 먹방 대결하면서 사람들 잡아먹으면 불지옥으로 다시 데려온다. 네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 레인보우 프렌즈? 잡아라! 아이쿠 깜짝이야. 야 니가 또 뭐야? 아 넌 누구야? 짱님 말고? 야 이럴수가 다비가 두 명이야. 헐 말도 안 돼. 오징어가 두 마리가 됐어. 이 돼지가 오징어라니. 누가 진짜 다비지? 뭘 고민해. 당연히 나지. 아니야 내가 진짜야. 닥쳐 가짜야. 너나 닥쳐 짝퉁아. 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모르겠어. 꿀잼 오인기 날씬 모드배 내가 진짜 답이라니까. 응? 내가 꿀잼이라고? 에헤 날씬하다고? 저거 봐 난 항상 노잼 오인기 돼지 모드배라고 부르잖아. 저 녀석이 가짜야. 아차 하긴 타비가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지. 맞아 맞아. 넌 누구야? 네 정체를 밝혀. 어서 우리 학교에서 나가. 역시 우리 의리의 솔로 부대는 믿음직해. 어허 이거 참 인기에게 존예녀를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어? 내알? 내겐 뿌링클 쿠폰 10장을 주려고 했는데. 으아 뿌링클 쿠폰 10장이라고? 나더러 가짜 탑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네. 친구도 아닌데 내가 줄 순 없잖아. 에이 이 가짜 깃발이. 빨리 우리 학교에서 나가. 으아 이 배신자들. 오인기 너 도장쌤 자동차 키스 낸 거 내가 비밀로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으아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모두배 너 어제 따정이 간식 몰래 빼먹은 거 내가 비밀로 해줬는데 이럴 거야? 조용 조용. 아하하 그러고 보니 이쪽이 진짜 다비가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당장 나가 이 가짜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분하다 작전상 후퇴다. 아 무엇이었어? 이번에도 우리 학교를 침략하려고 왔나봐. 내 자체를 숨겨야 해. 다시 변신. 어? 레인보우 프렌즈? 잡아라 일단 도망가자. 아이쿠 깜짝이야. 야 이건 또 뭐야? 아 넌 누구야? 너야말로 누구야? 으엇 이번엔 쌤이 두 마리 아니 두 명이 됐어. 누가 진짜 쌤이지? 내가 진짜 쌤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쌤이야. 에이 진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야 아파 이거 놔. 야 내 자존심. 저놈이 가짜야. 흠 너무해. 대머리 이러다 대머리 되겠어. 어몽어스 넌 원래 대머리잖아. 너 때문에 개망신당했잖아. 야 이번에도 지구 침략 실패다. 레인보우 프렌즈 인형타를 쓰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홍보를 하면 돼. 네 저도 레인보우 프렌즈 게임 좋아하는데 재밌겠네요. 혹시 애들이 짓궂게 굴어도 싸우거나 화내면 안 돼? 에이 제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탈 알바 아주 잘해요. 애들이랑 대충 놀아주고 알바비 받아야지. 개꿀인데. 이야 곰이 많고. 곰 아니야 레인보우 프렌즈라고. 순진한 애들한테 괜히 발끈했나? 잘 놀아줘야지. 이 녀석들 형아한테 혼나볼래? 야 곰이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했나 애들이란? 으아 곰이다. 깜짝 놀리잖아요. 우와 진짜 곰 같다. 그쪽도 알바하러 오셨어요? 헐 발톱 보소 진짜 같네. 와 쩐다 이빨도 완전 진짜 같아. 저도 한 번만 써봐도 될까요? 잠깐만 벗어주세요. 후 되게 안 벗겨지네. 진짜 곰도 아닐 텐데 그쵸? 그래 그러릉.
동물원에서 곰이 탈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곰이 탈출했다고? 어? 설마 진짜 곰이세요? 으아! 웨인이 살려! 웨인? 웬치킨? 으앙! 내 사랑을 받아줘! 헐! 나 프로포즈 받은 거야? 으앙! 으앙! 저리 가! 나 곰 아니야! 그리고 난 수컷이라고! 경찰 아저씨! 저쪽에 탈출한 곰이 있어요! 긴급상황! 동물원에 탈출한 곰 발견! 지원 요청 바람! 이거 봐! 난 사람이란 말이야! 저기 있다! 콩! 으앙! 으앙! 나정이 살려! 나정이 학생! 어서 도망쳐! 으앙! 내 사랑을 받아줘! 아우 열받아! 나 곰 아니거든! 콩! 감히 예쁜 나를 곰으로 착각해! 헐 따정아! 그 와중에 치킨은 챙긴 거야? 상황 종료! 지원 요청 취소합니다! 헐 소리도게 엉덩이를 대는 거야? 아들아! 아우 열받아! 오늘 게임 되게 안 되네! 열받으니까 배도 고프고 당 땡기네. 돈도 다 떨어졌는데 어쩌지? 어? 여기는 직원이 없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잖아. 배고픈데 잘 됐다. 오예 개꿀. 아무도 없으니 몇 개 가져가도 눈치 못 채겠지? 아니 저 녀석이 대낮에 내 가게에서 대놓고 도둑질을 해. 너 딱 걸렸어. 이 도둑놈 내가 CCTV로 다 봤어. 아 큰일 났다. 응 벌써 도망간 거야? 사람쥐처럼 빠른 놈이네. 잡히기만 해봐라. 레인보우 프렌즈 게임처럼 박스 안에 숨으니 감쪽 같구나. 난 역시 게임 고수야. 휴 들킬 뻔했네. 내가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였으면 쫄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을 텐데. 아참 오늘 착한 일하기 숙제 깜빡했는데 마침 잘 됐다. 응? 넌 뭐야? 남자가 왜 치마를 입고 다녀? 잼민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이야 썬더볼트. 뭐? 소원? 네가 뭔데? 으아!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와 이거 실화냐? 내가 진짜 블루가 됐잖아. 으헤헤 난 무서운 거 1도 없는 블루다. 아이스크림 다 내꺼. 야 저 파란 괴물은 뭐야? 냠냠 존맛 탱구리. 이 괴물 깜짝마. 어? 경찰 아저씨 저 괴물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촉법소년이에요. 살려주세요. 네가 무슨 촉법소년이야. 누가 봐도 괴물인데 움직이면 쏜다. 엥 안되겠다 박스에 숨자. 헐 속이 좋게 엉덩이를 대는 거야? 깜짝이야! 이 괴물은 뭐야? 짱님 나나? 나나 오징어 김탑이. 어? 디오짱? 너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감히 신한테 못된 짓이라니. 네 소원 들어주려고 왔지. 됐거든. 너 키 크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 됐다고. 너 또 저번처럼 진격의 거인으로 만들 거잖아. 못 믿겠으면 이걸 줄게. 네가 직접 키우면 되잖아. 응? 이게 뭐야? 네가 키 크고 싶은 만큼 조절해서 키워주는 키 크기 광선총이야. 우와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줬어야지. 자 10cm만 커져라. 우와 진짜 10cm가 커졌어. 고마워 디오짱. 너 정말 좋은 신이었구나. 헤헤 그걸 이제야 알았니? 어 디오짱 이 광선총 가져가야지. 하리보 구미베어 맛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았네. 구미베어가 나만큼 크면 몇 살은 먹겠다. 호호호 연주야 그 구미베어 내가 키워줄게. 자 김탐이 갑자기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어머 이 기침 뭐야? 으앙! 우와 구미베어가 커져서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가 됐어. 김탐이 짱 멋져. 헤헤 내가 좀 멋지지. 그럼 연주야 우리 오늘부터 1일 아니 0일. 어허 신기하다 탐이야. 나도 좀 해보자. 어 안되는데 디오짱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잠깐은 괜찮겠지? 오 예. 어 연주야 잠깐만 마구 쏘면 안돼. 연주야! 호호호 알았어! 저 큰일 나기 전에 원래대로 되돌려야겠다! 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뭐? 모르면 어떡해! 짱! 쫙! 광선총을 뺏겼어! 꽝! 꽝! 쫙! 깜짝이야! 이 괴물은 뭐야? 이 녀석이 언제 철들래? 안 되겠다! 이번에도 내가 해결해야겠다! 모든 게 원상태로 되어라! 이번엔
진짜 오징어 타비가 한 건데? 아흑, 다시 작아졌어. 맥키는 그냥 놔두시지. 시끄러워, 손 똑바로 들어. 으아, 레인보우 플랜츠 블루다. 으아, 살려줘. 왜 나만 따라오는 거야? 여기야, 섬이야. 어, 범생. 휴, 고마워. 친구들과 쌤은. 다들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가 됐어.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지. 내가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지. 인간들은 이제 전부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로 변하고 내가 조종한다. 으악, 이번엔 새로 오신 과학쌤이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그건 바로 난 지금까지 여친을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 왜 내 매력을 몰라주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조종하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게 뭐야? 개찐이네. 그러고 보니 다들 감염이 돼서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로 변했는데 왜 우리만 감염이 안 됐지? 하지만 못쏠은 우리 편. 못쏠은 호흡기로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물리지만 않으면 감염이 안 돼. 왜? 우리가 살아남은 게 그런 이유였어? 와우, 할렐루야. 못쏠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둥따가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전부 레인보우 프렌즈로 변하면 우리도 영영 여친을 못 사귄단 말이야. 어, 그러네.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 쌤이 있던 곳은 과학실이야. 쌤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역시 범생은 똑똑해. 쉿, 내가 먼저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이야, 조용한데 빨리 가자. 그래, 굴로 살려. 우와, 영재도 감염됐어. 빨리 달려. 우왕. 저기다, 과학실. 응, 너희는? 반갑다, 좀비가 안 된 걸 보니 너희도 못쏠이구나. 반갑긴 뭐가 반가워요.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놓고 모두 다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가 되면 누구랑 사귀실 거예요? 빨리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이미 늦었다. 감염자들은 모두 내가 조종하고 있지. 오, 쌤 대단하셔요.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조종하시는 거죠? 바로 이 컴퓨터로 조종하고 있지. 감염되는 순간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 조정을 할 수 있지. 우와, 멋져요 쌤. 멋지긴 뭐가 멋져. 정신 차려 범생. 우와. 으악, 안 돼! 살려줘! 으악, 범생도 당했어! 탑이야, PC방에서 나랑 게임하다 질 때 어떻게 했었지? 범생, 이 상황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야, 리셋했었지! 어떻게 리셋했었지? 아하, 저놈! 그래, 이거야! 범생은 천재야! 모두 다시 돌아와라! 으악, 안 돼! 컴퓨터 전원선을 뽑으면 어떡해! 분하다!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으하하하, 내가 세상을 구했다. 쌤은 제값을 치르시죠. 좋아요. 헐, 우리가 다이어트 니켈라이에 서 있었던 거야. 으아, 이건 미쳤어.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짱인 마마? 빠르게 많이 특이하게 먹는 병맛 먹방 대회입니다. 와, 와! 100명의 참가자가 모였는데요. 1등 하신 분께는 상품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우와! 1라운드는 가볍게 햄버거 10개 먹기입니다. 햄버거 10개가 뭐가 가볍게요? 시작! 냠냠냠! 오, 배불러! 더는 못 먹겠어! 1라운드에서 37명의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63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2라운드는 대왕 오레오 먹기입니다.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노노, 그렇게 쉬운 챌린지를 할 저 미스터 짱퉁이 아니죠? 저 높은 계단을 올라서 꼭대기에 있는 대왕 오레오 먹기입니다. 시작! 그래도 너무 쉬운걸? 자동차는 내 거야. 내가 약수가 오르기를 내일 해서 이 정도는 껌이야. 우와, 계단이 미끄럼틀이 됐어. 안돼, 내 오레오, 내 자동차. 으아, 아이고. 아자자자자자, 난 음식 앞에서는 괴력이 나온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으라차차. 냠냠냠냠. 2라운드에서 무작위 탈락으로 4명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4명은 전부 쟁쟁한 경쟁자들만 남았군요. 오예, 통과했다. 아싸, 땡, 땡. 블루, 블루. 통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3라운드는 누텔라 먹기입니다. 뭐, 고장 누텔라 먹기라고? 너무 싱거운걸. 먹방 대회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너노,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냥 누텔라가 아니죠. 자이언트 누텔라 방탈출 게임. 통속에 들어가서 누텔라를 다 먹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헐, 우리가 자이언트 누텔라 위에 서 있었던 거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내 먹방 인생 최대 도전이야. 으악, 이건 미쳤어.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으악, 사람 아니 좀 살려. 블루도 살려.
그럼요, 누텔라는 내 최애 음식이지. 흥, 내가 있으면 넌 2등이야. 후, 달다 달아. 왜, 더는 못 먹어. 후아, 나 집에 갈래. 느끼하지만 다 먹었다. 이 정도로는 우릴 막을 수 없지. 휴, 힘든 도전이었어. 초콜릿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너, 이걸 진짜 다 먹은 거야? 이번 대회는 최초로 두 명이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공동 우승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멋진 대결이었어. 그 다음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런데 우승 상품이 자동차인데 어떻게 둘이서 나눌 수가 있죠? 걱정 마세요,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둘이서 나눠 먹으면 됩니다. 초콜릿 자동차입니다. 자, 마음껏 드세요. 우와, 진짜 자동차가 아니었어. 미스터 짱준, 이 사기꾼. 우와, 초콜릿은 이제 그...